수수한 일상 중에 행복을 찾아야. 아, 보자. 행복을 찾아 가는 인연 왕후입니다. 이제 닉네임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인연 왕후 안 하고요. 이제 인연 아저씨로 하기로. 이제 우리 아들들 옷 입고요. 이제 아들처럼 좀 살아봐야 될것 같아요.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. 너무 느끼는 감정은 진짜 새로운 사람, 모르는 사람 만나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상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역으로 느꼈어요. 아,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겠구나. 엄마 아빠는 순간을 보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지만 아이는 그게 아니. 그래서 요점은 간단한 거예요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 프레임틀이 다 명확하지 않아요. 근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지. 남이 자식들한테, 자식이 자식들한테는 말 못하고 눈치 보면서 남이 새끼한테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. 저를 비롯해서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.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야. 니네들 뜻대로 사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다 져야 되는 거야. 누구나 호구는 없어. 단지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것 뿐이지. 그리고 이 나쁜 어른들아, 어리숙하고 니네들이 볼 때는 호구처럼 보이니? 그 아이들도 생각 있고 다 알아. 그러나 자기 처지가 다급해서 엔드 힘이 없어서 그냥 굳어가는 거야. 자식들이 젊은이들에게요,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 해서 그들에게 구라치면 안 돼요. 왠 줄 아세요? 다 한치 건너 다 아는 사이고 언젠간 나쁜 것들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옛말에 그러잖아요. 두고 보자고. 두고 보자고 하는 사람 무섭지 않다. 그런 사람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나요? 이 말들이 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. 본인도 똑바로 못 살면서 남한테 제발 좀 셧다 마우스 좀 하세요. 뭐가 이렇게 잘나고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. 그리고 자기 생각, 자기 수준대로 상대 평가하고 막말하시고 그거 듣는 2년 아주머니 미쳐 뒤진다고. 니들보다 내 새끼들 수준이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낫다는 거. 내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은 다 수준 이하 쓰레기들이었어. 그 전에 나를 알고 49년 지낸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. 아시겠니?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. 본인의 수준이 본인 말하는 거라는 거. 상대편 그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?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. 잠시 상대가 고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당신들에게 무시당할 수준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.